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보람입니다. 잘 지내셨죠? 제가 최근에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고무나무의 가지치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준비물은 가위와 화장솜이 되겠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화장솜을 그대로 쓰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물에 적셔서 가지고 왔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중간중간에 잘라내고 싶은 이파리에다가 이렇게 화장솜을 좀 얹어놨어요. 그래서 모양을 전체적으로 잡아봤는데 아마 하면서 중간에 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지들을 좀 잘라내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자라서 얘네가 보시는 것처럼 너무 서로 잎이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맨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랑 가장 최근에 큰 이파리랑 사이즈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한 5배 이상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성장이 좀 과도하게 되는 못자라는 그런 것들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 커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내 팔을 벌려서 한 것 같이 이런 모양이 돼서 옆에 나무하고도 계속 스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쪽에 또 중간중간에 제가 설정해놓은 아이들을 가지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가지인데요. 요가지는 너무 커가지고 보시면 이파리가 옆에 가지 이파리가 막 이렇게 휘면서 왔는데요. 물꽂이를 위해서도 어떨 때는 조금 큰 가지를 가지치기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네, 어느 정도 자란 가지를 물꽂이를 해서 네, 새롭게 또 심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작은 잔가지들과 이렇게 큰 가지도 같이 가지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사이즈를 하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네, 고무나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지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 안 보여요, 지금 여기가 가려져서. 그다음 저 가운데 엄청나게 큰 이파리를 잘랐고요. 그리고 네, 여기도 지금 너무 무성하죠? 여기도 제가 잘라내려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작은 이파리가 있는데 이 가지도 제가 크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잘라내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됐고요. 여기 밑쪽이 좀 팽해졌죠? 이쪽도 정리됐고, 어, 얘 떨어졌네요. 저 표시해놨는데. 그리고 얘는. 아, 여기인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풀. 정리를 다 해야 돼서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도 가지가 잔가지가 나고 있는데 이것도 잘라내보겠습니다. 네, 이쪽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죠? 딱 보시기에도 어떠세요? 네, 너무 별거 없을 것 같나요? 자, 그리고 얘도 이 안쪽에 있는 애도 네, 너무 가지가 여러 곳으로 나서요. 네,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꽤 많이 잘라냈는데 아직도 없죠? 굉장히 많죠? 얘가 안쪽에 있는 애고 보통 가지들은 쉽게 잘리지가 않네요. 지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가위도 이렇게 많이 네, 네 그래서 가위도 네, 이렇게 물론 전후에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해주긴 하지만요 이렇게 주물주물 닦아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표시해둔 아이들은 밑에 쪽은 됐는데 이제 위에 보이시나요? 이 가장 큰 요 가지 있죠? 요 가지가 너무 커가지고 저는 얘를 잘라내기로 힘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잘라낼 거예요. 이렇게 큰 아이인데 잘라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로 좀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애들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제 볼까요? 네. 아까 큰 가지를 하나 잘라서 얘도 자르기 좀 그래가지고 남겨놓게 했는데 어떠셔요? 보시기에 모양이 괜찮은가요? 아직도 좀 과하죠? 그쵸? 그러면 옆에 있는 애를 하나 더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방금 밑에 있는 애랑 자르고요. 전체적으로 모양이 한쪽은 좀 쏠려있죠? 저쪽이 너무 길어서 그죠? 그래서 지금 얘가 좀 너무 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쪽에 좀 더 자르고요. 하는 김에
속까지 너무 많이 달려있어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매정하게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얘가 잘 크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니까 아, 이렇게 해야 잘 크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크게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가지가 얘가 지금 너무 나와가지고 자를까 말까 고민 중인데 네,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 제일 긴 가지 또 자라내는 걸로 소리가 엄청 나네요. 네, 됐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휑해져가지고 그쵸? 그래도 밑쪽에는요 조금 더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아래쪽이 아래쪽만 저거 하나 더 자르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점령으로 수영을 잡아준다라고들 하는데요. 저는 글쎄요 그렇게까지 제가 전품용을 쓸 정도는 안 되고 그냥 그때그때 제가 보기에 예쁜 제가 보기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허전해졌지만 이제 또 새롭게 모양을 잡아서 자라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훨씬 더 그 전에 비해서 그쵸 지금 공간이 좀 나아졌고 통풍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